대한민국이 전설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무슨 게임이나 영화에 등장할 법한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고 시민들에게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현무입니다. 현국형 삼축 체계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현무는 이른바 군의 비닝 무기로서 실물을 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무려 10년 만에 진행된 건군 제75주년 국군이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예고에 없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록 핵무기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현무5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이탄도미사일은 현실적인 이유로 핵 개발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응징보복체계 일명 KMPR은 사실상 현무5가 존재하기에 성립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응 전술인데요. 벌써 2년 전인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억제기가 되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최초 합의될 당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말도 안 되는 제약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차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수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준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원수를 물어뜯는 민족이라는 걸 간과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해 탄두 중량을 올리면 사거리를 낮춰야 하고 거꾸로 사거리를 올리면 탄두 중량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이내의 방어 작전에는 매우 강력한 화력을 구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거리 타격이 필요한 공격 작전에서는 견제구 이상의 위력을 내기 어려웠는데요. 어찌 보면 치명적인 제약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이용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작동하는 와중에도 탄두 중량 증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어차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안보 특성을 감안해 제한된 사거리에서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노하우는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미사일 전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근 모습이 확인된 현무5입니다. 오는 2023년 연말부터 본격 양산될 현무5는 현존하는 미사일 중 탄두 중량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이르며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3에 필적하는 무게로 연간 70여 발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즉, 이미 시험 발사를 포함한 전체 개발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군은 향후 생산되는 현무5를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그 수는 최대 200여 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해군이 보유하게 될 배수량 8,000톤 급의 합동화력함에도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제 현무5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미사일이 될 예정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벙커와 갱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특히 뛰어난 관통력을 바탕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실제 핵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핵 공격을 견제하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약의 폭발력이 아무리 한계가 뚜렷해도 1000km 상공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두중량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갖습니다. 약간의 물리적 계산을 더하면 인공적으로 지진과 유사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위력의 폭발이라 하더라도 발생 위치에 따라 파괴력은 달라집니다. 또한 공중에서 터질 때와 지하에서 터질 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핵보다 관통력이 뛰어난 현무5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핵미사일은 최대의 효과를 보이려면 공중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핵의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지만 핵미사일의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공중 폭발로 방사능 낙진을
폭파 범위에 집수배에 달하는 지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표면에서 폭발하는 경우 위력이 반감되기입니다. 하지만 현무파이브는 요격 지점을 관통해 깊게 파고든 뒤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화력은 제한적이어도 효과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탄두의 중량을 가히 기형적일 정도로 증폭시킨 덕에 일정 수준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 못지않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목표로 한 한국형 3축 체계에서 대량응 진보복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래식 무기인 현무5로는 핵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탄두 중량을 높인 덕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논리는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3차 핵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 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 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 배낭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많은 거짓 정보가 난립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무5라는 이름 자체가 아리송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현무5라는 명칭 역시 편의상 붙인 것일 뿐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이 본 명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과 현무5는 서로 다른 체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토록 여러 가설이 존재할 만큼 빈익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KMPR,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핵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상호확증 파괴의 환상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핵을 핵으로써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관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로 울 수 있냐를 겨루는 개구리의 허세와 같은데요.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간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어느 쪽이든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국제적인 여론은 충분히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서로의 임계점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전시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 세계의 핵 상황은 안녕치 못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마저 핵 보유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 IAEA 조사관의 3분의 1을 임명 철회하여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문제는 핵 보유를 의심케 하는 이란의 태도에 역내 경쟁국인 사우디마저 핵 개발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개발을 언급하는 사우디의 핑계는 이른바 힘의 균형입니다.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순위파인 자신들 역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 역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수교 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제5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터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서는 일도 덩달아 실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슬람권 국가의 외교 관계 수립이 그럴듯한 치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자칫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게 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핵은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이며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체결된 핵확산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는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해당 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며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의 화력과 파괴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무5는 중금속량을 늘리고 폭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두의 무게를 증가시켰고 공기저항을 적게 받도록 만들어 낙하시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도록 개발되며
화약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물리학의 기본 공식에 기반하여 더 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한 건데요. 종말 단계의 낙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을 관통하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더 깊숙한 곳까지 파괴력을 전달할 수 있어 지하 시설이 입을 피해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추가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세대를 3차 핵시대로 규정합니다. 힘의 균형이 통했던 미소 냉전 시기를 1차 핵시대로, 인도나 파키스탄을 비롯한 신흥 핵보유국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2차 핵시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전자전을 비롯해 고도의 첨단 무기들이 속출하는 지금을 3차 핵시대의 초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종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은 핵탐지를 가능케 하고 찾아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합니다. 즉, 사용할 수도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적이 보유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MDGBI는 사거리만 5,300km, 요격 고도는 2,000km에 육박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더라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GBI를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로 세운 상호 확증 파괴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적국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고 같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의 반격도 가능합니다. 반면 핵을 사용한 적국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5도 GBI와 비슷한 목적을 취합니다. 압도적 대응을 위한 KMPR의 핵심 수단으로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식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정확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과 달리 정치적 책임이 적다는 이 점도 있는데요. 이는 화력을 줄인 대신 관통력을 높여 핀포인트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6.25 이후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위한 수많은 군사시설물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에 현무5와 같은 강력한 재래식 무기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확보된 다단 로켓 기술을 활용해 현무5를 3단 추진체 방식으로 개량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ICBM으로 전용할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한국이 핵 없이도 핵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이 때문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대한민국이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러브콜을 끊임없이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건 바로 잠수함입니다. 첨단의 끝을 달리는 기술이 총집합된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손에 꼽히는 데다 진입장벽조차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잠수함은 물량과 관계없이 소량만 수출되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데요. 게다가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가 워낙 전략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 단순한 수출입만으로도 든든한 안보 동맹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수입한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미우나 고우나 판매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잠수함 분야에서 대박을 울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가깝게는 폴란드와 캐나다부터 멀게는 인도까지 전방위로 활약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 방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인데요. GDP 또한 3조 7천억 달러를 넘기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인도는 대한민국 기업의 건설 비용에 40%를 지원하고 추가로 4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규모 배터리 공장 현지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첨단 제조업 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가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경제가 아니라 안보입니다. 지금 인도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확보한 예산을 고스란히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국방비에만 720억 달러, 한화 약 97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술 더 떠 2년 뒤 일을 2배로 늘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요. 중국의 티베트 병합과 이로 인한 영토 분쟁에서 시작된 중국과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인도와 중국, 양국이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하는 등 언제 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는 지난 2022년 만재 배수량 4만 1천 톤급 신형 항공모함 비크란트급을 취역시키는 한편 미사일, 헬기 등 구매에만 무려 1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전쟁 준비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건 미국과 남중국해 이론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인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입에만 약 124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방산 시장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인데요. 인도는 매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왔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면서 최대의 공급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구매력과 수요를 모두 갖춘 방산 큰손이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 셈인데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로 인해 생긴 공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도와 중국의 해상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잠수함 세일지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벌써 구체적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현재 2천에서 3천 톤급의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만을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관련 기술이 사장되어 버렸고 여기에 충분한 현장 운용 경험과 기술까지 갖춘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창 건조가 진행 중인 장보고 3 배치 2는 기존의 배치 1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전투 체계와 탐지 능력의 핵심인 소나 체계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과 잠수함의 생존성, 작전 운용 능력 등을 높였는데요. 게다가 국산 잠수함으로 최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배수량 3,600톤급의 세계 최대 규모 재래식 잠수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배터리 크기는 절반으로 줄여 내부 공간을 확보했고 AIP와 리튬이온 모두 적용하면서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잠항시간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산화율인데요. 장보고 3 배치 2의 국산화율은 무려 80% 이상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에 이어 2세대 명품 거북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첨단 핵심 무기 체계일수록 국산화율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픈데요.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최대한 이해관계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략법은 적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 3 건조를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전략적 제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의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지상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LRLAC, 대함 순항 미사일 SLCM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특히 AIP를 탑재해서 잠항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 감시 정찰부터 대함 대잠전, 대지상전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도가 K9 바즈라 T를 생산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난 2017년 인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0문을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로 한화 약 7,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는 인도 국방부가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방산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K9 바즈라 T의 초기 인도분 10문은 대한민국에서 제작했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 업체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9 바즈라 T는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는 그 이름처럼 인도 내부에 천둥 같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인도는 2021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라다크의 K9 바즈라 티안계 연대를 배치했고 지난 2022년에는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모태가 되는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과 국내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를 위한 현지화 전력에 제대로 통했던 건데요. 이를 계기로 인도 국방부는 대한민국산 무기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K9 바즈라 T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잠수함 인도 수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잘 쳐줘봐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뿐인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연스레 탈락이고 유럽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하나와도 완전한 적대국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동맹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도 파키스탄을 독자 노선을 걷는 인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 안보적으로 밀접한 유럽의 잠수함을 들여오는 게 영 꺼림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일본과 대한민국뿐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방산 수출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K9 바즈라 T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을 경험한 인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는 뻔한 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는 대부분 다른 사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최근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 3 배치 2 수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 필리핀 역시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 제안된 통합분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란에 맞서 군사력을 확장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물을 도입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 선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캐나다가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이렇다 할 방산 협력 역사가 없는 캐나다지만 이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나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조선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그리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창원공장 등 주요 생산기지를 전부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미국의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캐나다가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사업의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만 최소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획득 사업만 5개인데요. 더군다나 모든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건 다분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군은 1987년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첫 번째 1200톤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본격적인 잠수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장보고급의 두 번 함부터는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 건조하더니 세 번 함부터는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해버렸습니다. 진수위를 기준으로 하면 고작 3년 만에 이뤄낸 업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정도가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후발주자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건 유례가 없던 일인데요. 핵미사일 한 발 대 1만 발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 양안 전쟁까지 지금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장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도 결코 밝지만은 못할 텐데요. 그렇기에 위태로운 현실 속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대한 고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론의 지지를 받는 건 역시 대한민국의 핵 보유입니다. 그도 그럴게 사실상 북한부터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에 등극한 중국은 밝혀진 것만 무려 3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인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도 최소한 동급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 중국과 상호확증 파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 해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30여 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에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는데요. 쉽게 말해 핵이 없으니 당하고 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주변국들의 견제는 그렇다 쳐도 우리 동맹국들부터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의 안위 따위는 발톱의 때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들이야 국경을 폐쇄하고 몇 년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만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 제재를 받을 시 사회 전체가 피청일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미사일 1만 발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일명 1만양탄 전략인데요. 지난 9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육군본부와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가 후원하는 등 매우 진지하고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존 상식의 틀을 깨뜨린 충격적인 신개념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1만 양탄 전략인데요. 최대한 간단히 요약하자면 1만 발의 고위력 미사일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전략입니다. 얼핏 미사일 1만 발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실성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전략을 언급한 게 30년 경력의 미사일 전문가이자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남세규 전 소장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 높은 개념임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1만 양탄 전략을 주장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처럼 공격용 미사일뿐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미국과 유럽 등 군사기술 선진국 못지않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그 기술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건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무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1969년부터 구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스커드비 C를 카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호와 화성6를 개발했고 이내 노동 미사일로 알려진 사거리 1300km의 화성 7 과도기적 단계인 대포동 미사일을 거쳐 대륙간 폭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화성 13부터 화성 18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우주발사체라는 변명을 대며 천리마 1을 시험한 게 북한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전술 핵미사일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새로 선보이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분명 대한민국보다 한참이나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협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였다면 절대 불가능할 방향무인한 미사일 개발을 이어간 탓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킬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3축 체계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북한 탄도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이나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하물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 정도일진데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에 배치한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적성국이 있는 한 3축 체계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독침 전략이며 이 독침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현무5 미사일인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는 2023년 양산을 시작, 1년에 70여 발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의 1200대대 등에 200여 발을 우선 배치할 계획인데요. 또한 개발을 추진 중인 합동화력함에도 탑재될 현무5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의 핵심적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일만양탄 전략은 기존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1만 양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1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건 아니고 핵 공격을 받을 시 현무5 등을 포함한 200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비례적 보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비록 동맹관계에 따라 미국의 해구산에 속해 있지만 정말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향해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핵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B-1B 랜서가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 대기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따라붙는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외부 무장창을 모두 합해 폭장량만 56톤이 넘어가는 B-1B 랜서는 B-61 또는 B-83 전술 핵무기만 무려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도시도 한 줌 먼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력에 앞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B-1B 랜서가 괌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기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이 비어있는 2시간 동안 2차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1만 양탄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하여 보복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남세규 전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10킬로톤 위력의 전술핵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려면 현무5급 고위력 탄도 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300킬로톤 위력의 수소탄 공격에는 200발의 탄도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1만 양탄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도 너희에게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압도적인 보복과 이어지는 미국의 해구산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리 정신 나간 북한이나 아나무인 중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에 인접한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전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 그리고 양산 기반은 200발의 현무5를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200발이나 되는 현무5를 어디서 발사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선 TL, 합동화력함 등의 방안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SLBM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쏘는지, 언제 쏘는지도 알 수 없는 200발의 탄도미사일만큼 위협적인 전력도 없을 테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8월 대만 해협 인근에서는 중국의 공구사명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핵잠이 침몰했다는 것은 모두 악의적인 루머라며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침몰한 공구사명 원자력 잠수함의 승조원의 사상자 명단과 사고의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영국 정보부의 기밀 서류가 유출되면서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침몰 원인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잠수함이 자국 영해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저 지형에 쇠사슬과 닷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침몰한 공구사명 원자력 잠수함의 417호는 그 장애물에 걸려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정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417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무려 6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장교 22명을 포함한 승조원 55명 전원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영국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는 417호가 애물에 걸려 있는 동안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산소 시스템과 공기청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승조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이라면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비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417호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딱 이번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고사성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2주의 잠항이 한계입니다. 심지어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조차도 3주가 한계입니다. 이런 오랜 잠항이야말로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산소 부족 때문에 417호가 침몰했다는 건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를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텐데요. 즉, 한 번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급 원잠이 아니라 단계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점으로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에 대한 의지와 시간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답답한 대공세의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에 F-16이 우크라이나 투입 초입기에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F-16을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기엔 현존 최강의 제공기인 러시아 방공망을 기만하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F-35, 미사일 캐리어 F-15EX 같은 고성능 전투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이라도 숨구멍을 틔우려면 좀 더 최첨단의 전투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하지만 꿈의 전투기가 된 데에는 단순한 화력이나 성능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거의 고물에 가까운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70에서 80년대에 설계된 소련제 미그 29 및 수호이 27 등을 사용하고 있어 공중 전력 면에서 러시아에 여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같은 계보를 공유하긴 하지만 두 나라 전투기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무려 40년 이상이 나는 셈이니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차이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사국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을 텐데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서방 사회에 F-16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F-16 지원이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필요성을 느낀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결국 F-16 지원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소망했던 현대식 전투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렵게 확보한 F-16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력 격차에서 비롯되는 제공권 열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단순한 운용기간으로만 따졌을 때 미그 29, 수호이 27보다 한참이나 선배인 구형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근거로 F-16이 자신들에게 제공권을 가져올 것이라 자신하는 걸까요? F-16은 국제사회에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먼 미래에 외계인이 침공하더라도 여전히 인류의 주력 전투기는 F-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리스 티르키예의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 모두 F-16을 출격시켜 대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F-16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대부분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어 왔고 또 이 덕에 실전 배치된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난 구형 전투기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량 이루어지며 한결같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F-1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령 기체 자체는 오래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성능도 개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F-15의 버금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성능이나 운용면에서 모자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보니 뛰어난 범용성 덕에 군수 지원마저 용이하니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온 만큼 개발 초기와는 전혀 다른 전투기로 거듭난 상태니까요. 현실적으로 F-35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공군 전력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적응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F-16의 경우 전시 기준 교육 과정을 따른다면 약 2에서 3개월 정도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이미 상당한 베테랑 파일럿들인 만큼 작전 투입과 지속적인 훈련을 병행한다면 숙련도도 금방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첨단화된 F-15보다는 F-16이 더 빨리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강점인 항공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 주요 시설물들을 미사일로 타격하다 바로 지상 전력을 투입하며 긴 병참선을 만들었던 러시아의 모습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이해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F 투입되면 막대한 공중 전력을 보유하고도 우크라이나에 제공권을 내주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F-16이 고착 상태에 빠진 이번 전쟁의 전세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체인저의 부정적인 입장도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에 있어서는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데요.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F-16이 투입되는 것만으로 지상 방어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F-공대지 무장을 감안하면 표적 선정의 정확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어 러시아군 수뇌부에 대한 핀포인트 타격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투입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F-16의 투입으로 전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띨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F-16 몇 년 전 대한민국에도 꿈의 전투기로 여겨졌습니다. 원지에서 6, 7G까지 올리는데 약 2에서 3초가 소요되는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F-16은 원지에서 9G까지 상승시키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아 조종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동력은 설계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 수준입니다. 1971년 미 공군에 최초 도입된 F-16은 10년이 지난 1981년 미군의 해외 기지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공군이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1986년 최초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미공군을 제외한 첫 사례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투기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 뒤인 1989년 F-16의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F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초음속 고등 훈련기 KF-21 보람의 개발에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전투기 자체 개발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면에서 F-16 도입은 지금으로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KF-21 개발 과정이 지금처럼 마냥 밝은 전망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 논란은 그렇다 쳐도 쌍발 엔진이냐 단발 엔진이냐를 두고 무려 10년이나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KF-21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사업 초기에는 미국과의 협조 문제가 있던 A4 레이더나 그 외 몇 가지 장비들을 자체 개발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KF-21은 더할 나위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나 엔지니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뛰어난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미 공군이나 해외 제작사들의 평가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똑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도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며 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엔진은 물론 조그만 부품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례로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소속 문재경 원사는 여름철 F-16 냉각 조절기의 결함으로 전자장비가 정지되는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냉각 조절기가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결함인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이 결함 해결을 요청했으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거꾸로 해결 불가능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우리 문 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2년 만에 수분 침투 억제 튜브를 개발하면서 냉각 조절기의 수분 침투율을 종전보다 최고 9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작 비용이 고작 4천에서 5천원에 불과한 이 손가락만 한 부품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끝내 미국의 공식 인정을 받은 뒤 싱가포르 등 대한민국과 기후가 비슷한 나라의 F-16에 탑재되는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 해결을 위해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대한민국의 집념과 열정은 업계에서 유명한데요. 지금에 와서는 고지식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열정이 있었던 덕분에 KF-21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는 국내 환경이나 기후에서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체 개발된 무기라면 더 적극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이니 그 위에서 운용될 또 다른 무기체계 개발이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무기 성능 향상과 효율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오늘날 K방산이 수출 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군은 주요 전력, 즉 전투기와 같은 무기체계를 서방에서 도입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만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이내 항공기에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장비 장착에 수반되는 연구개발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F-21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 필요로 하는 성능을 탑재하거나 새로 개발된 무기를 장착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산 전투기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상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공군 사관생도들은 기본 훈련기부터 고등 훈련기까지 모두 국산 기종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 임무는 국내 최초로 표준 가망 인증을 받은 KT 시작하며 수료 후 기본 훈련은 우리 기술로 처음 제작한 군용 항공기 KT-1 웅비호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훈련 과정이 끝난 후 고등 훈련 과정은 TOC 전술 임무는 TAOC 있습니다. 훈련의 모든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종사가 된 후엔 F 경공격기를 조종할 수도 있을 것이며 KF-21이 잠정 적합성 판정을 획득한 만큼 곧 보라매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명의 파일럿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를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가격 경쟁력입니다. 방산 무기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즉 수출이 이루어져야 국내 도입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F-35의 단가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항공기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며 그 이전에 확고한 성능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